안녕하세요. 정권환입니다. 이번에 KC의 손해화정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집 부분은 서면 심사직이고 공공명 뽑네요. 그리고 학력은 대졸 2, 3년 이상 뽑는데 실제로 주위에 들어보면 대졸 4년제도 많이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보면 서면 심사직 써있고 보험사고 발생 사실과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의 해당 여부를 확인,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의 산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면 심사직 업무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1차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서류로 바로 1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100건 중에 95건은 이런 서면 심사에서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업무량을 보면 하루에 70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해요. 70건 정도. 좀 업무 강도는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서면 심사에서 지급이 적절치 않다 판단되는 경우 이제 현장 심사, 우리가 조사직이라고 하죠. 조사직에서 실제로 심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남자가 보통 많은데 조사직에 서면 심사에서 손사가 있거나 일 잘하는 경우 조사직으로 따로 뽑아간다고 해요.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근무 조건 보면 급여는 3,015만원, 정규직 3,300만원 이렇게 보이는데 솔직히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회사치고 좀 낮은 편에 속하고 하지만 채용 공고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 보면 신체 손해상 당연히 있고요. 신체 손해상 당연히 있고 나머지 뭐 관련 전공자, 업무 경험자 이거 있는데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신체 손사가 있다? 그러면은 별일 없으면 최종 면접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위생 이렇게 있고요. 자, 전형 절차 보면 서류 끝나고 AI 검사 있고 면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AI 영양 검사 되게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 지인도 작년에 여기 지원을 했었을 때 AI 영양 검사는 되게 그냥 쉽게 했다고 해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영양검사 팁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허니유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상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일까지고요. 자소서 항목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빡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천자고 일반적으로 천자라 했을 때 85%는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850자 정도는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좀 괜찮은 부분은 질문 내용이 되게 다 써왔던 내용들이실 거예요. 취준이 처음이 아니시라면. 성장과정 어디든 있는 거고 성격이 당연히 당연하고 지원동기 개인 비전? 개인 비전은 사실 그냥 입사 후 포부죠. 입사 후 포부라고 해서 봐도 봐도.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자랑한 것만, 자랑할 만한 거 세 가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성장과정부터 다시 볼게요. 성장과정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이 있고, 이런 가치관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막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이런 건 너무 진부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감명 있게 읽었다.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겠다. 그런 행동을 해봤다.
뭐 이런 게 성장 과정 아닐까요?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결국엔 가치관인 것 같아요. 네. 내 가치관을 천자로 써주는 거죠. 가치관에 대해서 한 300자 써주고 경험 한 700, 한 600자 정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으로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성격의 장단점은, 이미 다들 너무 잘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500자, 500자 나눠서 쓰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점에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혹은 체력적인 거.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관점에서 뽑기 싫을 만한 단점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뭐 업무 연관성 있게 하려면 뭐 사회 친화적인 거, 뭐 말을 잘한다, 말 잘하는 거, 아니면 뭐 설득을 잘한다, 뭐 사람과의 뭐 소통, 공감, 뭐 이런 게더 좋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지원 동기 보면 제일 어렵다고 보죠, 사람들이. 뭐 우리 회사가, 아니, 이 회사가 업계 뭐몇 등이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연봉이 괜찮아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봉이 좀 낮은 편이라 또 말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지원 동기 중에. 내 지인이 다니는데. 좋다 그랬다. 이런 거 당연히 안 쓰실 걸 믿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 동기 베스트는 일단 직무적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왜이 직무를 선택했고, 왜 관심을 가졌으며, 어떻게 준비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뭐 확신한다. 뭐 이런 방향성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너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안 보이면, 그냥 이 회사에 대한 뭐 기사를 수집하든가 한다든지, 기사 수집한다든지, 회사의 특징점, 장점, 아니면 현직자 인터뷰에서 회사의 장점을 키워드로 하나 뽑아서 이러한 부분이 매력이 있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될것 같아요. 요즘 사실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 회사도 그냥 줄어들고 있고, 좀 진부하잖아요. 당연히 돈 벌려고 지원하는 거고, 취업도 어려운데, 뭐 가리는 처지도 아니고, 다들 인사상담자도 다 알고 있어서, 이게 뭐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직무적으로 내가 왜 관심이 있고,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 비전 보면 입사 포부겠죠? 입사 포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손해사정사가 돼서, 손해사정사로 발전해서, 성장해서, 이러한 부분에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 약간 디테일하게 업계 상황, 보험 이슈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 요즘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백내장 이런 특히 보험 사기를 보면 뭐 백내장도 있고요. 뭐 치조골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최근 이슈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실손이죠. 실손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료가 오르면 보험금 청구 안 하는 고객들이 불만 커지고 보험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하는 것은 철저한 손해사정이다. 내가 이걸 잘하겠다. 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할 만한 거 세 가지. 이거는 뭐 300자씩 나눠서 키워드 뽑아서 두 가지 던지고 근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는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세요. 제 메일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